최근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대통령실 또 관저 이전 관련해서 국민감사 결정 보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조사 연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그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의 장동엽 간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고 한남동 관저 공사도 했습니다. 다섯 달 뒤에 참여연대가 국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2002년 10월 12일에 네. 이제 그 국민 723명의 국민과 함께 이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2022년 7월. 예. 예. 그러니까 벌써 1년 반 지난 국민감사 청구인데 네.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취임 전에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법이나 또 직권남용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관저 이전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네. 이제 뭐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제 그렇죠. 건축 공사 관련한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이제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추계나 이런 집행 이런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재정 낭비 의혹이 없었는지, 또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공무원들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거듭 제기됐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어허, 국민감사 또 청구했습니다. 충분히 국민감사 청구할 내용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기간을 지금 연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뭐 보류 나는 건좀 다른 거지만, 연장을 이미 다섯 번뭐 했던 것 네네. 같은데, 그때 무슨 이유가 있던가요? 연장했던 이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감사 청구하고 나서 두달 뒤인 2022년 12월 14일에 이제 네. 이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네개 중에 감사원. 두 개만, 그러니까 두 네. 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과정의 불법 네. 여부,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감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 대통령실이나 관저 이전 건축 공사 과정에서 네. 계약 체결, 요두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 실시하겠다고 했었고. 그마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사상 전례 없이 국민감사에 대해서 6차까지 연장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연장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 사실은 3개월 단위로 기계적으로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연장. 제대로 하려면 할수 있는 건데 그냥 계속 연장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네요. 왜냐하면 전 정부에 관련되는 뭐 인사나 정책과 관련되는 감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순식간에 합니다. 순식간에. 굉장히 전격적으로 하고 예. 중간에 또 감사 과정에서 중간에 뭔가 드러날 문제가 있으면 중간 발표 형식으로 해서 뭐 수사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했다. 보도되기도 하고요. 예, 수사의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대응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 연장하고 연장 사유를 보면 그냥 뭐 계속 이제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에 대해서 소명 절차 진행 중이다. 그러다 이제 지난 이제 저희 2월에 받았던 5차 연장 때는 아예 네. 그냥 구체적인 사유도 없었어요. 그냥 연장한다. 그냥 예. 감사 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좀 구체적인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이제 연장하다가 이번에 감사위원회 회의에 이제 좀 안건으로 회부가 됐었고 네. 뭐 기자단 문자 공지에서는 이제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이유였다고 이제 기자단 문자 공지에서는 그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마침 이제 네. 문서로 이제 요 통지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그냥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보류 결정도 그 이유 때문에 난 겁니까? 네네네. 심리 중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심의 중인데 심의 중이라고요? 이제 일부 뭐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이쪽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관저 공사 예. 과정에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 코바나 콘텐츠랑 관련된 업체가 이제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는 게 네. 이제 핵심 아무래도 이유다라는 보도가 게 보도가 됐던데,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새로 해라. 여섯 네네. 번 미뤄서 한건 때도 안 되니까 그렇죠. 보류 결정 내고 새로 해라. 이래 된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 자체도 안 했다고 봐야 이게 매우 되겠네요. 이례적인 상황.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여러 감사 사례들을 보고 있지만 네.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기존에 청구했던 사례에서도 두 가지밖에 이제 사실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조차도 사실 제대로 감사가 안 됐다는 거니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감사 계속 연장하고 또 결국은 또 이렇게 보류 결정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간사님은? 이제 우선은 뭐 저희가 이제 그 작년 7월 6일에 이제 요 지금 현재 유병 감사위원이 되는 유병호 당시에 이제 네. 감사원 사무총장을 등을 고발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방해하는 이제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담당 과장한테. 네. 예, 담당 과장한테 이게 그냥 이대로 좀 묻어라. 정리해라. 정리해라. 예, 예.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보도가 그 과장이 감사원으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아마 이제 언론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혐의 등 그다음 이제 전현희 전 국민 이제 권익위원장 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과정에서도 의혹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걸 묶어서 이제 고발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사무총장부터 해서 실제로 감사를 계속 방해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제대로 이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감사위원회가 또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 유병호가 지금 말씀하신 사무총장을 했고 네. 이분이 이제 예전부터 문재인 정부 감사 계속 하던 사람이고 지금 말씀처럼 지금 국민감사청구 관련해서는 조금 막던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되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분의 캐릭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네. 분인데 뭐 아마 감사원 내부에서는 타이거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호랑입니까?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일부 이제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월성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진두지휘하면서 최근에 그 월성원전 관련한 관계자들이 이제 무죄가 확정됐잖아요. 네. 대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적 감사 방식으로 아예 그냥 기획해서 사실은 이제 감사를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분이 예전에 그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설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 자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예, 확인이 되는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정부하고도 이제 완전히 코드가 맞는.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2022년 10월 5일에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하고 네.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다. 그렇죠,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당시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제 그 논의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국정기획수석과 나눴던 문자 내용이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분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보류 판정에 뭐 본인은 재적 사유가 있어서 참석은 안 했는데 네, 감사원법 15조에서 이제 본인이 했던 관여했던 감사기 때문에 사건이니까 예, 위원으로서 네. 판정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감사위원분 기피 신청을 네. 했는데 이 저희가 지금 청구한 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주심이 김영신 지금 감사위원이신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을 같이 고발했던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전현희 위원장 그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위법 행위 의혹이 네네네, 있어서 맞습니다. 같이 묶어서 고발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분이 저희가 청구한 감사를 주심이라는 게 이제 법원으로 치면은 이제 그 판결문을 작성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역할을 맡는 분이어서 절대 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것도 이제 예, 거부한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대통령실에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심장부를 네. 막 찌르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뭐 국민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민감사랑 비교하더라도 네. 예, 국민감사 사실 굉장히 감사가 실시되는 과정까지도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네. 실시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시가 돼서 이제 출발한 국민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차까지 연장되는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네.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예,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몇 차례 지금 연장되고 보류 결정까지 됐는데 앞으로 이 국민감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국민감사 뭐 지금 8월 10일까지 뭐 또 다시 기계적으로 3개월 또 3개월 지나 연장하고 연기가 됩니까? 아이고 참. 근데 지금 뭐 추가로 보안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뭐 근데 아마 내부에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경로로 들은 바로는 네. 이게 너무 감사가 부실해가지고 네. 거의 약간 다시 감사를 해야 되는 해야 정도 된다. 수준이라고 최소한 뭐 그 대통령실 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확인 자체도 안 하고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그런가 싶거든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이 언제까지 더 좀 끌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뭐 일단 그거 말고도 이제 기존에 기각됐거나 각하됐던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작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해놓은 상태고요. 네. 또 유병호 당시 이제 사무총장에 대해서 고발했던 사건도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본 감사 이제 대통령실 이전 감사 말고도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감사형과 관련되는 사안에서도 계속 대응을 할 예정이고 네. 또 요 감사권 관련해서는 이제 새로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제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접근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정조사나 이런 것도 좀 예, 지금 드러난 아닌가요? 바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자체도 이미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법한 문제가 있어서 그 자체도 사실 지금 예, 또 다른 조사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명품백 의혹 그 관련된 사건을 지휘하던 검사들 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다 물러난 상황인데요. 이례적인 검찰 인사 발표라는 얘기도 있고요. 수사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뭐 간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이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해서 사실 이원섭 검찰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네. 수사하라고 얘기할 거라고 사실은 뭐 예상한 부분 그것도 좀 놀랐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검찰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물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그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분이 저는 윤석열 검찰 당시 검찰총장이셨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검찰이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예단한다는 건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뭐 민정수석이 바뀌자마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검찰의 인사였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참 민정수석하고 또 인사하고 연결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박성재 또 법무부 장관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여튼 인사 발표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전망들이 되고 있는데 이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에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네네. 권익위 신고를 했었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권익위 신고했던 거는 원래 네.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대상이 이제 수사기관이나 네. 감사원이나 권익위거든요. 근데 예. 권익위를 택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은 믿기가 어렵고 수사기관도 믿기가 어려워서 예. 더구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비롯해서 이제 부패 방지나 공직 윤리와 관련해서 주무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 기관이어서 적어도 권익위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이건 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네. 저희가 권익위에다가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를 했고 그리고 사건 자체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적어도 김 여사가 이 명품 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뭐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뭐 누가 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궁색한 변명만 나오는 거죠. 예. 가령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로서 이제 관리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궁여지책의 네. 해명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 명품 백을 이제 배우자가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사실은 규명하면 된다고 저희는 그 당시에 판단했고 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이제 예, 신고를 한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뭐 이제 김 여사에 대한 뭐 특가법상 알선수 혐의나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뭐 물론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좀 저는 뭐 검찰이 기본적으로는 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만 먼저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청탁금지법상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제 지켰는지 예,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수사기관 이첩 요구를 하셨습니까? 네. 그 알선 뭐 수재법 이런 거 위반? 예, 저희는 뭐 수사기관 이첩 요구는 예. 권익위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권익위가 사실은 이제 지금 법적 근거 없이 계속 연장을 한 상황이에요. 아, 권익위도? 예, 예. 예, 권익위도 연장을 다 왜 이래 위원회들이?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연장을 해? 원래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이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예. 담당 조사관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저희도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는데 예. 뭐 다른 사건들도 조사기간이 좀 연장, 미뤄지고 이런 조사가 미뤄지고 하면 그냥 계속
연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랑 뭐 특별히 다를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사실상 이제 아마 조사 대상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하고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까지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좀 말 그대로 대통령실 관계된 거는 감사원이나 권익위나 맞습니다. 다 제대로 못하고 연장하고 법에도 없는 연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죠. 참여연대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네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감사청구라든지 권익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성역 없는 조사만 네. 촉구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마지노선에서 네. 수사기간 2000일이라 왜냐 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넘기면 되잖아요. 예,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넘겨버리면 넘기면 거거든요. 돼요. 네. 본인들 하기 싫으면 네. 아, 못하겠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대통령실이나 그 윗선의 눈치 보기라고 봐야 됩니까? 권익위?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철환 위원장이 올해 1월에 이제 국회에서 한 발언이 네. 저는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요 비위와 관련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법상 무조건 최고의 공직자거든요. 네.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 모두를 규율하고 있는 뭐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권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사실은 존재 이유를 부정한 거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걸 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참여연대에서 제가 지난 8일이죠.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보고서 발간했는데 이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사실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네. 이제 검찰에 대해서 아예 매년 검찰이 그 해에 무엇을 했느냐 네. 탈탈 털어서 이제 내고 있고요. 예, 올해도 작년에도 냈었는데 올해도 예, 검찰 보고서 매우 정말 담당 간사들이 예, 그 피와 땀을 갈아 넣어서 만든 검찰 보고서도 2003년부터 2008년이고 또 그 윤석열 정부 2년 보고서도 지금 하셨다고 예예 2년 그 내용은 예, 어떻습니까? 검찰 보고서 이제 예. 저희가 아 내부, 검찰에 관련된 내용 예예 검찰에 대해서는 모든 동안? 것을 망라해서 예. 아. 그래서 아, 지금 시민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다운 받으시고 예.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예. 언제든지 오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아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아.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고 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네. 담은 내용입니다. 자, 말씀처럼 2003년부터 지금 검찰 백서를 만들어서 2008년 아마 MB 정부 때 같은데요. 매년 네. 검찰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그렇고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간사님? 일단 저희는 뭐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은 네. 지금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네.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국가수사청이라는 방식으로 원래 이제 저희가 공수처를 맨 처음 제안했던 단체거든요. 네. 공수처는 예. 원래 그리고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부패 방지를 위한 이제 전문 조사 기구로 이제 원래는 그 당시에 국가 지금의 국민권익위인 국가청렴위 산하에 이제 공수처를 둔다. 이런 네. 청렴위가 수사의 권한까지도 갖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이제 골자로 했던 거라서 공수처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 네. 원래 처음에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능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건 공수처의 존재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와서 정말 이제 부패 방지나 공직 윤리와 관련되는 좀 전문적인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기소의 권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에다가 맡기는 방식의 예.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기소권이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소의 권한도 수사에 맞게 공수처에도 기소의 권한을 분산해서 가져가야 되고 지금의 검찰은 사실은 거의 해체 수준으로 이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제 일선 이제 정말 민생 치안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좀 가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아예 따로 이제 분리해야 된다라는 네. 게 기본적인 저희 입장입니다. 말씀 지금 하신 김에 최근에 지금 뭐 논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뭐 술 파티 연어 뭐 논란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장시호 씨 네, 뭐 녹취록 같은 것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편의 제공을 해주고 뭔가 대가를 주는
예컨대 별건 수사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뭐 검찰 최근에 이제 D-NET 문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관이 정보를 직접 집적하고 이제 독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제 그 뭐 정우성 씨, 조인성 씨가 주연했던 영화 더킹에서의 검찰처럼 그냥 파일 집에서 어떤 사건 하나 꺼내 와서 이거 가지고 뭐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식의 기획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뭐 거의 공작적 수준의 수사가 그렇죠.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 기관에 집중되게 되면 그것이 갖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왔고 지금까지 권력을 흔드는 이제 쥐고 흔드는 문제까지 정권까지 흔드는 예, 기관으로 일종 괴물이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권력 기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견제해야 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감사원에 대해서도 예. 저희는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자, 22대 국회가 아마 특검 국회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 참여 연대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뭐 저희는 계속 사실은 뭐 이번에 22대 이제 총선 때도 정책 과제를 네. 계속 제안을 해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검찰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정말 좀 심각하게 이번에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뭐 이게 정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헌을 해서라도 네. 예, 뭐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란 말 우리가 그냥 굉장히 습관처럼 써오긴 했지만 대통령제가 어느 이제 대통령이 어디까지 정말 이제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지를 저는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예, 거 최상병 예. 문제나 모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권력이 행사되지 않아야 예, 그리고 권력이 언제든지 견제받을 수 있다고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견제받을 수 있다고 느껴야지 마치 그냥 선거 때만 이제 그런 네.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뭐 제도적 장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 개헌을 비롯해서 모든 담론이 22대 국회 때는 좀 참여연대가 좀 이제 그간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예, 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와 말씀 나눴습니다.